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또 비가 내리고 이제 또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이 귀한 가을에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귀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되게 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하게 웃으시면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의 말씀 인생 가운데 또 인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섬겼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나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애씀과 수고가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탄이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에게 항상 하는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야기를 우리의 귀 속에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거 헛된 거야. 해봐도 소용없어. 열심히 섬겼는데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기 시작하죠. 지금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도망갔는데 다시 오지 않지 않냐. 봐라. 그가 지금 떳떳하다면 너희를 권면하고 너희를 세운 그 일이 올바른 일이라면 다시 올 텐데 안 돌아오는 거 봐라. 그가 한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이었던 솔로몬도요, 전도서에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그 헛됨은 어떤 헛됨이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헛되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냐면 이 모든 것들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 마치 내 인생을 내가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한 것을 너희가 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 있었지요. 빌립보 교회를 먼저 세웠지요.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이 끊임없이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귀신이 나가도록 기도했죠. 그랬더니요, 그 여인을 부리고 있었던 사람, 이 여인이 점치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주인이요,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모진 매를 맞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세일즈하는 것처럼 팔고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물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생각하기는 그 물건이 잘 팔릴 줄 알았는데 장사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죠. 의외로 이 물건이 안 팔립니다. 반대로 생각하지 않은 물건이 잘 팔립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파냐면 잘 팔리는 물건을 팝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팔아도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요 모진 매를 맞고 있는 그 저녁에 그들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옥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발이 묶여 있고 손이 묶여 있고 지하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는 해가 뜨는 다음 날 처형될 수도 있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거의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어쩌면 처형될지도 모릅니다.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민권자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 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시민권자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권리를 다 내려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그는 지금 매를 맞고 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나의 이야기나 나의 철학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바울과 실라는요 그 옥중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옥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것은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심하고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너희에게 지금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너희의 인생이 헛되다고 외치는 이들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반드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가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능력으로 열심을 다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누가 도우시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왜 그렇게 했나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어떻게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었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욕했습니다. 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 왜 목숨을 걸고 여러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그 동기에 대해서 항상 다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네가 지금 다른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 네가 교회를 세우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가 그것을 세움으로 어떤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당연하지요. 당시에 목숨을 걸고 그 유럽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돌에 맞으면서도 그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예, 나는 지금 간사한 마음, 다른 욕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고 부정한 생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그리고 안수하여서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마치 다른 이들이 하고 있는 마술 같은 눈속임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제 2장 4절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장 4절 초반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이요 바울을 옳게 여기셨답니다. 여기 여기시다는 단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철을 재련해서 순수한 철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순물을 거두죠. 마치 하나님이요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감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순수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무엇을 부탁하셨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함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놓으신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나 여러분의 농장에서 소의 젖을 짜는 것이나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는 모두가 목사가 되지 않고 모두가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셨다. 나를 마치 도가니에 넣고 끓여서 좋은 샘물을 얻는 것처럼 단련하셔서 나를 그렇게 인정하셨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찰하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단련하시고 단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있게 하여 주셔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한 존재라고 여기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가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소명을 허락하신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어쩌면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일터로 나가셔야 되시는 모든 분들 앞에 이 일터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소명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오늘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어떻게 우리는 감당해야 될까요? 2장 4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터의 이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맡겨주신 자리에서 맡겨진 소명을 갖고 있다는 이 이야기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예,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어떤 청소부 한 분이 그런 글을 쓴 걸 봤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한 구석을 열심히 깨끗하게 쓸고 있습니다. 예, 이게 소명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구의 어떤 일부분을 맡겨주셔서 내가 아침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내 일이 되면요, 오늘도 비가 오는 이런 날에, 낙엽이 떨어지는 이날에 왜 비가 오는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그것이 퉁명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좋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역 가운데서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소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소명되게 하여 주셔서 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일할 때에 누구께 하듯이요?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하나 만들어서 그 음식을 대접하는 모든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주님이 오늘 내 식탁에 오셨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오늘도 야근을 해야 될지 모르고 오늘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출근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감당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명을 가지고 이것들을 감당할 때에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섬겼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사도로서의 마땅한 권위와 권리가 있답니다. 당시로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모든 쓸 것들을 이렇게 제공을 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거 거절했습니다. 이 어리고 약한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혹시나 그것이 상처가 될까봐 그런 권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섬겼냐면요,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여기는 뭐 유모라는 것은 어머니로 번역해도 되는 단어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답니다. 근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순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포기하지 않고 섬세함으로 돌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보셨죠? 아이들을 키우면요 이 아이가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요,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밤 새벽에 일어나서 막 울기를 합니다. 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요, 제가 우리 아들 갓난아기 때 한 두 번 던진 것 같습니다. 하도 울어가지고요. 아니 얘가 왜 우는데 항상 언제 우냐면 새벽 기도 나가야 되는 시간이 4시에 깨야 되는데 꼭 얘는 2시에 깹니다.
그럼 얘를 보다 보면 또 밤을 꼬박새죠. 한 두 번 던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미안한 마음인데요. 유순한 마음은 어떤 거냐면요, 섬세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유를 먹다가 운다고 포기하지 않으시죠? 끝까지 엄마는요, 엄마들은요, 그 아이를 끝까지 품습니다. 아빠는 우유 먹이다가 던지기도 하는데 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엄마들은요, 생명을 걸고 그 아이를 태어나게 했잖아요. 물론 아버지도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애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유순함이 그런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발견하면서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유순함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겼을까요?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아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해서입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바울, 그가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만납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죄인 같은 괴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 죄인 같은 괴수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이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큰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당시에 유럽을 다니며 목숨을 걸며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나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데에는요, 이 어머니의 유순함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라.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뭡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겁니다. 권면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옳은 것을 익혀 행함에 이르도록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권면입니다. 다시요, 옳은 것을 익혀 행함에 이르도록 반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은요, 이 권면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머니의 유순함으로 돌보고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좋은 환경을 이루면 모든 자녀들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하지 않은 겁니다. 권면은요,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그른 길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반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학교의 문제들, 학생들의 문제들, 끊임없는 이 문제들의 역할은요, 우리가 권면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지 않고 채찍질하지 않았던 겁니다. 끊임없이 안아주기만 했던 겁니다. 예, 그거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유순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안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권면이 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셔서 죽게 하신 것.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의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세상이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달초하지 않으면, 자녀를 메초리질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큰일 나죠. 그러면 아동학대로 잡혀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어머니의 유순함으로 너희를 끝까지 돌봤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랬더니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온갖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실 소망을 기리며 그들은 이 말씀 앞에 순종했던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세상을 섬길 때, 특별히 자녀들을 우리 양육할 때, 이 하나님의 귀하신 권면이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면과 함께 또 위로가 필요합니다.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지만, 그렇게 가지 못할 때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 잘할 수 있어. 그래도 그 길로 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했답니다. 경계는요, 경고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벗어나면 안 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경계하시고 경고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것에 우리가 경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 땅의 생각과 사고에 함몰되어서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너희를 돌본 것처럼 유순함과 그리고 아버지의 그 권면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1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이유 때문에 이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살수 있도록, 합당하다는 것은요, 뜻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고 두 개의 기둥을 세웠죠. 야긴과 보아스 이름을 짓습니다.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 왜두 개의 기둥을 세웠냐면요, 마치 성전을 짓고 났더니 솔로몬,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진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바라봅니다. 아니, 내가 능력 있는 것 같지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의도적으로 알기 때문에 두 개의 기둥에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야긴,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것을 합당하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 귀한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몸된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일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의 모든 달란트, 이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어미와 아비같이 수고와 애씀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어미의 그 온전함으로, 아비의 그 통찰과 함께하는 능력으로, 그래서 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와 애씀이 없으면, 우리의 희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삶을 살 때 이 수고와 애씀이 있게 하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